문제 잘못된 거 없어요? 해설이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80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시끄러워서 아마 좀 힘들더라도 지금 뭐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는 해마다 출제됩니다. 해마다. 거기 81페이지에 보면 법조문에 있네요. 법제 10조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 1항. 다음 갖고 오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개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82페이지를 보시면 12호 밑에 12번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2항이라고 하죠. 1항 1호 내지 11호 내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또는이라는 뜻입니까? 부터까지라는 뜻입니까? 내지라는 말이 민법 조문에도 나올 텐데 부터까지라는 뜻입니다. 또는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이 될 수 없다. 이건 취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사유입니다.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지만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3번 3항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및 법인의 임원 사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등, 등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개업공개사 등이 제1항 제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2013년 신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신설하면서는 한글을 쓰기 때문에 부터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옛날에 내지는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 그냥 내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지하고 부터까지라는 말이. 자,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1번에 보면은 맨 밑에 까만 별표에 개업공개사 등 다섯 개가 있어요.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 그 다음에 법제 33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그 다음에 법제 34조 2의 개업공개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교육 해서 다섯 번 나옵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이.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시험에 해마다 반드시 출제된다. 줄여서 개업공개사를 앞으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등의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사유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게 우리 조금 전에 읽어봤던 법제 10조 법조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은 취득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오로지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부모 동의 받아도 안 되고요. 혼인을 해도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혼인하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는 할 수 있죠. 민법에서는. 그래서 24시간 편의점 알바는 할 수 있지만 중개사무소에 보조원을 알바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동의 받아도.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
그 다음에 비한정후견인입니다. 비한정후견인. 이게 한자로 적으면 한자 오더이자에다가 옷을 입힌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성년, 성년, 성년은 비성년 후견인이라는 거 뭐예요? 지금 후견인이라는 말은 좀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후견인 뒤에서 후원을 하는 사람, 바라볼 견자 사람인자 뒤에서 바라본다 이 말인데, 직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을 성년후견인. 피는 당하다, 보살핌을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 피고인, 당하다 이런 뜻이죠. 오더이자, 피부할 때 피자, 피부에 옷을 입히는 거니까 따뜻하게 보살펴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성년으로서. 그 옛날에는 금치산자, 옛날에는 한정치산자라고 했어요. 금치산자는 재산을 관리하는 걸 금지하는 자, 민법에서. 한정치산자는 한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걸 금지하는 자. 6년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은 피성년후견인데, 이게 민법 10조에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민법 시험 범위가 원칙.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다만 피성년후견인은 어떻게 되냐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개시 심판을 받은 자지 정신과 의사가 정신 나갔다 이런다고 피성년후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길도 오직 종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납니다. 후견, 종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납니다. 개시 심판에 의해서 법원의 한정후견,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되고 법원의 종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난다고. 시험에는 정신과 의사가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했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 쉽게 말하면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죠. 그 물론 오락가락 한다고 무조건 치매 이런 분들이, 지금 롯데 신격호 전 회장이 피한정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판사 앞에서도 이게 어디고 막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진짜 치매는 저도 어머니를 모셔봤는데 진짜 치매 환자들은, 저도 어머니도 울더라고. 90 넘으니까 손님 들어오고 누나 들어오고 이러면 배 아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고 나면 또 먹으래도 안 먹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좀 그렇더라고. 옛날 거는 30년 50년 전에 건 다 기억해요. 근데 어제 금방 한 거는 기억 하나도 못하고, 뭐 먹었냐면 안 먹었다고, 무조건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된다는 게 이해가 돼. 나이가 많으면 어머니를 모셔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물어봐도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애들 혼날까 봐 말하듯이 무조건 안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안 했다 해놓고도 안 했다고 그래요. 물을 자꾸 따지면 안 돼. 왜 해놓고 안 했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나이 먹으면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애들처럼 보살펴줘야 돼요.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고 됐잖아요. 피니까 피. 물론 치매 환자라고 해서 피 한정후견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 개시 심판, 법원으로부터 개시 심판이 있어야 피한정후견인이다. 벗어나려면 법원의 종료심판, 후견 종료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법원의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파산 선고라는 것은 우리 동네말로 하면 빚잔치를 한 것입니다. 빚잔치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도 관리 못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남의 재산 중개해주겠다, 관리해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는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 3년이라는 표현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6번에 오늘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46번. 지금 법 10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인데 금고라는 것은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사형 징역 금고입니다. 사형은 논할 필요가 없고요. 사형을 시켰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는 중계 못하겠죠. 근데 징역은 정력에 복무케 하는 것, 즉 일을 시킵니다. 징역은 징역 가면 일해야 돼요. 근데 금고형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징역 가서 일하면 월급은 줘요 안 줘요? 예, 월급도 줍니다.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하루 일당 3,000원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면회 가서 하루 월급이 그러면 한 달 일하면 한 10만원 가까이 월급 줬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면회를 안 가봐가지고. 자,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기 석방,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를 해도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3년 지나야 됩니다. 교도소 10년 살다 나와가지고 바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참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3년 동안 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럼 또다시 할 게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고 배가 고프니까 빵이라도 훔쳐 먹어야 돼. 일부러 훔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다시 교도소 가려고. 왜 교도소는 가면 밥은 공짜로 주고 또 일하면 월급도 주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출소했으면 뭐 바로 근무, 보조원 근무하는 것도 막을 이유는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잖아. 이게 국민 경제에 이바지, 이게 일맥, 국민 재산권 보호와 일맥상통한데 어쨌든 현행법에서는 출소하더라도 3년 동안은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가석방이 있습니다. 가석방. 완전한 석방이 아니라 가짜 석방입니다. 모범수인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될 수 있는데 가석방 되면 남은 자녀 형기에다가 3년을 지나야 된다. 그래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석방된 자나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된 자나 남은 잔형기 2년 더하기 3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똑같습니다.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다. 둘 다 선고받은 날로부터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선고받았다면 6년 지나야 되죠. 6년. 교도소 살고 3년 살고 나와서 또 3년 더 지나야 된다고요. 1년 만에 가석방되면 남은 자녀 형기 2년에 플러스 3년 더 지나야 된다고요. 시험에서는 가석방되면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시험에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데 어려워요. 지금 미성년자는 민법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민법 10조에 파산 선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이 금고 이거는 형법에 이게 법이 다 여러 개 법이 다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근데 시험에는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 면제가 있습니다. 집행 면제. 집행 면제는 세 개가 있습니다. 특별 사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변경이 있습니다. 법률 변경.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 형의 시효 완성이 있습니다.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 지나야 된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결론만 알면 됩니다. 일반 사면, 특별 사면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사면법을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치보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우리 시험에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결론만 나온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일반 사면이 더 좋은 거죠. 바로 즉시 벗어나니까. 근데 일반 사면은 제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야당 동의 받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현 정부에서도 특별 사면을 했는데 일반 사면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까다로워요. 일반 사면은 모든 사람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떤 죄에 해당되는 사람, 뭐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몇 조 위반한 자 일반 사면하기로 한다 하면 그 죄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다 해야 됩니다. 특별 사면은 특별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특별 사면 중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게 이명박 정부 때 이건희 전 회장 혼자만 특별 사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섞어서 여러 사람 같이 하죠. 물론 뭐 지금도 항상 논란의 대상은 조금씩은 되지만 어쨌든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요.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법률 변경, 뭐 예를 들면 간통죄, 혼인명자 간음죄 이런 게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폐지돼가지고 옛날에 간통죄는 2년 이하 징역형이었어요. 구속돼 있던 사람도 석방됩니다. 그러나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 예, 법률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하는 분이 있던데 이제 간통죄 처벌 안 받으니까 간통해도 되죠. 묻던데 형사처벌만 없어졌어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야 되고 또 민법상 이혼 사유는 되죠. 민법 그 친족상속법에 의한 이혼 사유는 됩니다. 그 남자분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전혀 몰라요. 지금 학원에 계속 나와 있고 이러니까 뭘 뭐 누굴 만나고 다니고 이런 거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만 딴 생각을 해도 와이프가 다 알더라고. 생각만 잠깐 딴 생각 잠깐 해도 알더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뭐 딴 짓을 할 수가 없더라고. 여자들은 그런 직감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남자들은 모르거든요.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뭔 짓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어쨌든 남자와 여자는 다르더라고요. 모든 게 능력이 달라요. 지금 뭐 그 보면 임재범 씨하고 손지창 아버지가 아버지는 똑같은데 성은 다르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아들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성은 아버지는 똑같아도 성은 달라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옛날 홍길동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 그 당시만 해도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뭐 두 번, 세 번 결혼하는 게 별로 좋아하던 시절이 아니었죠. 1951년도 이때부터 아나운서 했으니까 아버지가. 자, 형의 시효 완성 3년 지나야 됩니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 시효 완성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공소 시효가 완성되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시효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이 시효입니다.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형의 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못한 경우입니다. 시간이 경과하도록. 예를 들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도망가버리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30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집행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시효가 몇 년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형의 시효라는 건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고요. 공소시효는 공소 제기하기 전에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 안 받죠? 그러니까 옛날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이춘재 사건 화성, 그놈의 목소리 이런 것 때문에 25년으로 바뀌었어요. 공소시효가. 그러다가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처벌도 안 받기 때문에 결격 사유도 아닙니다. 그 살인범들은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살인범은? 아는 사람 살인하면 100% 잡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살인하면 잘 안 잡힙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뭐 강호순이라는 거 길 가던 사람 그냥 잡아가서 죽이면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잘 안 잡혀요.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죽이면 근데 배우자 죽이면 100% 잡히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 예, 배우자는 무조건 잡혀요. 1순위가 의심한 사람 배우자예요. 저도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와이프하고 어떤 남자하고 와가지고 목 조르고 막 죽이려 하더라고. 보니까 보험을 18개 들어놨더라고요. 그 다음날 다 해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 그 다음날부터.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에, 집행유예는 집행유예가 있고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는데 유예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집행유예면 집행을 유예하니까 안 하는 거죠. 징역은 안 간다고, 감옥에는 안 간다고요. 물론 옛날에는 감옥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정식 명칭은 교도소입니다. 감옥은 완전히 그는 뭐 진짜 보복을 한다는 뜻이고요. 교도소라는 건 뭐에 가르칠 교자, 도덕 도자, 도덕을 가르치는 장소가 교도소에 아주 좋은 말이죠. 근데 현실은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죄 짓는 것만 수법만 배워 나오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같은 방에 같이 있으니까 드라마 보니까 그렇대. 이불 같은 거 덮어서 놓고 막 감방장이 때리라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있대요. 보니까 드라마에 보니까 저도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집행유예 결론은 집행유예만 결격사유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 안 하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런데 뭐 공수처법에 의하면 이제 공수처에서도 기소를 할 수 있는 걸로, 만약에 검사가 죄를 지으면 이제 기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할 모양이던데 지금 현재는 오직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 재판에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 권력이 판사보다는 힘이 세죠. 검사 손에 달려있다고 처벌하고 안 하고는 검사 마음에. 그래서 기소를 유예하면 재판에 회부를 안 하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 뭐냐면 선고유예는 재판에는 회부했는데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자격증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형법 제60조에 의해서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요. 선고 유예하면 2년이 지나면 면소한 것으로 본다.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징역 선고 유예한다 해놓고 뒤에 선고 이후에 보면 징역 1년에 해당된다, 뭐 벌금 얼마에 해당된다, 그거는 알 수 있어요. 선고 유예도. 예, 그래서 선고 유예되어도 결격 사유가 아니다. 범정이 경미함으로. 그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5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 흔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 몇 년간 결격사유입니까? 3년, 5년, 8년. 답은 5년 뒤에 유예기간만 결격사유라고요. 이 유예기간 5년만 잘 넘기면 죄를 안 지은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만약에 유예기간 5년 안에 죄를 1년짜리 죄를 지었다면 앞에 받은 3년과 새로 지은 죄 1년 합해서 4년 살아야 돼요. 또 누범인 경우 동일한 죄를 계속 지으면 누범이라고 하죠.
우리 누진제, 누진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누적된 거, 누적됐다 할 때 누자. 그래서 누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합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자, 그래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법제 10조 1항 제6호인데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요거 하나는 시험도 못 봅니다. 시험도. 나머지는 다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6번. 46번에 3년에 보면 1번 지금 이거 2번 1번 했네요. 1번 했고요. 이게 뭐냐면 6번 이게 2번입니다. 2번. 동그라미 2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도 있죠. 동그라미 2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뜻이고 동그라미 5번은 자격증을 딸 수도 없다는 뜻이라고요. 2번하고 5번 두 개 있잖아요. 46번에 2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거고 5번은 자격증을 딸 수 없는 거라고요. 그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자격증도 못 따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고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 소속공인회사에 대해서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회사에게만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회사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다. 자, 그런데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를 제가 지난달 강의할 때는 작년이네 벌써 11월 12월 강의할 때는 이걸 말 안 한 내용인데요. 뭐가 있느냐면 예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 안 받는 게 사망 해산. 사망 해산하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사망해산입니다. 사망해산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몇 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에 즉시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사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벗어난다는 규정을 적용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즉시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단 부활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죽고 없는데 어떻게 근무할 거냐고 중개사무소에. 죽고 없는데 영원히 못 벗어난다고 3년 지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그 3년과 상관없이 결격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 성년 후견 개시 종료, 승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으면 벗어난다고요. 파산 선고받은 자는 3년 안 지나도 복권이 되면 벗어나요. 3년 지났다 하더라도 복권이 안 됐으면 계속 결격 사유라고 여전히.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오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근데 자격증 있는 임원이 모조리 다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3년 안 지나도 다시 3분의 1만 자격증 있는 임원을 모집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요.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3분의 1 자격증 있는 임원을 못 구하면
예,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개도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업무 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6개월 동안 업무 정지 받았으면 그만두더라도 폐업을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이 안 되고 폐업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다시 등록도 안 된다. 물론 다른 데 안 가고 같은 등록관청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업무 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0년 1월 13일입니까? 13일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3일 날 갑이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갑이라는 임원이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요. 선임되었고 그 다음에 2020년 이게 2월 13일 할까요? 3월 13일 날 업무 정지 처분 6개월 받았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6개월 받았다 하더라도 이 갑 임원은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6개월 안에라도 개업을 하거나 취직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왜? 업무정지 사유 발생할 때 위반행위 하는 게 사유 발생이잖아요. 이때는 근무를 안 했으니까 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 위반행위하고는 인과관계가 없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당시 X로 출제됐어요. 처분 당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이게 4번이잖아요. 다 나왔죠? 3년이라는 거 숫자. 5번도 자격증 취득할 수 없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밑줄 치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입니다. 시험에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사기죄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입니다. 원래 벌금은 5만원 이상인데 우리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국회의원직 박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5만원 그냥 벌금이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건의를 해서 1000만원 이상 해달라고 했는데 3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건의했다고 하니까 안 믿을 사람이 있어서 제가 건의한 건 다 메일로 그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민원 제기해도 다 요즘은 국민신문고로 가더라고요. 국민신문고에 이런 걸 질의하면 다 2주 안에 답변 옵니다. 제가 질의해놨는데 지금 바빠서 연장해가지고 2월 말까지 설 지나고 해주겠다 이렇게 왔더라고. 너무 바쁘다고. 원래는 2주 안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주 안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돼 당사자에게. 왜 이게 제가 건의했냐면 뭐라고 건의했냐면 우리는 옛날에 5만원만 받아도 보조원 취직 못했다고요. 벌금이 5만원 이상이니까 그냥 벌금이라고 돼 있었다고. 300만원이었고 그래서 제가 보조원도 5만원만 벌금 받아도 보조원으로 취직 안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100만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보조원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도 더 고도의 도덕적 청렴성을 요하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의했어요. 그러니까 전화 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데 얼마 해주면 되겠냐 묻길래 1000만 이상 올려달라 했는데 300만 원 해주고 다른 데 발령 나가고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또 자꾸 건의하면 500만 원 올려줄 수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300만 원 벌금을 많이 선고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사장들이 자금만 투자하고 자격증 걸고 같이 하는 경우 있어. 소장이라고 불러요 현업에서는. 자격증 걸고 자격증 걸어도 같이 근무하면 완전 대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격증 없고 그냥 돈만 투자한 사람이 대표 사장 이렇게 명함 세 개 다니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보통 300만 원 벌금 선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간 다른 데 가서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임원이라고 하면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입니다. 사원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1호에서 11호에 해당되면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단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되는데 해소 못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다. 절취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결격사유의 효과, 결격사유의 효과 보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결격사유의 효과, 지금까지 했던 이 12가지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업하기 전, 개업하기 하고 나서 등록이 개업이죠. 등록한 자가 개업공개사니까.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나 직원으로 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 후, 취직하기 전 후로 나누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등록하기 전에는 등록 불가입니다. 만약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분이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등록 반려 처분 통지를 할 것입니다.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이미 등록된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고용 전에는 고용 불가입니다. 고용 불가라고 하니까 인터넷에 질문했더라고. 저는 몰래 취직했었는데요. 되던데요. 이렇게 하던데 시험에 몰래 하는 거는 된다. 이런 건 안 나와요. 예. 물론 살인을 해도 몰래 해가지고 안 잡히면 처벌 안 받죠. 그 안 잡히면 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고용신고 안 하고 몰래 하면 알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미 고용되어 있다면 해고해야 됩니다. 근데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금은 중립적인 단어 고용관계 종료라는 말을 씁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법인의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했죠. 그런데 소속공인회사나 중개보조원의 경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소속공인회사나 중개보조원은 업무정지. 임원 또는 사원의 경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우리 프린터 38번에 있나요? 2개월이 몇 번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38번 1번 2번 있죠? 밑줄 치세요. 38번에 프린터 38번에 1번 2번에 있죠?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소속공인회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해고 안 하면 쉽게 말하면 해고입니다. 고용관계를 종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결격사유가 좀 어려운데요. 다 했습니다. 87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88페이지까지 88페이지 그 13번 관계기관의 조회 아까 법조문에서 읽어봤습니다. 예, 본적지 신원조회 해가지고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9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쉬지도 않나 지금 계속 소리가 나요.